독립문, 독립신문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지? 몰라요. 그때 당시 독립문, 독립신문이 일제시대야. 그게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라면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냅뒀겠어? 독립문, 독립신문 이름을 쓸 수 없게 만들었겠지. 네. 청나라,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친일파라고 대표적인 사람, 이완용이라고 친일파라고 욕하는, 매국노라고 욕하는 사람이 만든 문이 독립문이야. 앞뒤가 안 맞잖아. 우리는 그 독립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이 지하철 4호선 독립문 있지? 이 독립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독립신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독립군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독립군의 독립과 독립문의 독립, 독립신문의 독립, 이게 다른 뜻이야. 동음이어야. 아까 비슷한 말 했었잖아. 같은 말 다른 뜻.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었어. 이거를 어? 우리 한국이 대단하다, 조선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잖아. 그게 뭐냐면 중국한테, 청나라한테 무릎 꿇은 거야. 그리고 청나라 전에 명나라한테도 우리는 조공을 바쳤었고, 명나라 이전에 원나라한테도 우리는 조공을 바쳤었어. 그때가 고려시대지. 거기서도 우리는 우리 고려왕이 원종이 그 원나라 황제 후벨라이칸한테 무릎 꿇은 거야. 우리가 정복을 다 정했어. 그 매년 조공으로 그 고려 청년들은 몇천 명씩 원나라로 보냈다고. 뭐 말도 보내고. 제주도의 말이 유명하지. 이게 원나라의 말 생산지야.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가 중국의 속국인 게 1000년이 넘는다고. 고구려 시대까지는 맞서 싸웠지. 근데 고구려가 그 당나라에 패망을 해버렸잖아. 백제가 패망을 해버렸잖아. 신라가 매국노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신라가 팔아 넘겨버린 거지. 근데 우리가 일본한테 30년 지배당하고 30년 지배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열받는다? 우리나라는 계속 자존심 상하는 역사였어. 우리는 어차피. 근데 형은 이걸 뛰어넘는 거야. 어? 우리가 일본과 지배를, 우리가 일본한테 지배당했어. 그래, 우리 일본한테 힘이 없어서 먹혔다 이거야. 어? 근데 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